Yeah.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립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그 이유가, 이게 그, 보통 대학들은 그냥 좀 닫혀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시립대는 굉장히 이렇게 열려있어서, 예. 시민들이 찾아와서 산책하기도 하고,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그런 대학처럼 보여서 예, 굉장히 예. 그 좋은 것 같고. 시립대 캠퍼스는, 가장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 밀도가 높지 않죠. 대신에 그 자리에 수목들이, 꽃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아마 더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리고 시민들도 그걸 같이 즐기기 위해서 오는 거고, 또 서울시의 그 대학으로서 오픈이 원칙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문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열려 있어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항상 열려 있고 네. 차단하지를 않고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각 건물마다 문을 닫아서 차단하고 있지만 평소에는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개방을 네, 네. 하고 있고요. 건축적으로는 봤을 때 그 퀄리티가 네. 건축적인 질이 굉장히 높지 않나. 아. 여기 보니까 바로 이제 서세 작품이고. 여기 최문규 선생님 예. 건물실 보이잖아요. 예. 보이고 저쪽에 또 장인규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유대관 선생님이라든지 많습니다. 많은 조남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많은 작품들을 남겨서 그냥 단순히 이 캠퍼스의 건물 하나가 하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예. 굉장히 열린 대학을 만드는 예. 그런 컨셉이 돼서 굉장히
좋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해봤어요. 좋게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캠퍼스는 뭐 원래 역사가 한 지금 100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80년 정도 되고요. 개교한 지는 10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원래 캠퍼스의 이 캠퍼스의 정문은 장윤규 선생이 설계한 네. 거기 운동장 자리를 아. 설계하셨고 네. 운동장 남쪽으로 정문이 네. 있었어요. 네. 아, 그게 원래 그래서 이 건물이 경문관의 아. 건물이 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네. 운동장이 있고 네. 정문이 그쪽에 있었는데 네. 뒤에 정문을 이쪽으로 옮겼죠. 왜냐하면 도로 환경이나 도시 구조가 바뀌면서 네. 정문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네. 새로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경농관, 박물관, 자작마루 뒤쪽에 네. 뭐 21세기관에서 벽돌 네. 건물들의 축이 딱,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고 중간으로 보면은 여기 정문 광장, 또 뒤에 동산, 또 중앙 광장, 뒤에 원형 광장에서 네, 네. 배봉산까지 오픈 스페이스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몇 개 건물 또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100주년 기념관이 적벽돌로 되고 중앙도서관도 외관 리모델링하면서 적벽돌이 되면서 원래 건물이 밀도가 낮았던 데다가 이렇게 이제 외벽이 벽돌 건물로 바뀌면서 더욱더 이렇게 좀 정감 있는 네, 네. 그런 환경으로 바뀐 네, 네. 원인도 아마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경농관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예.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제시대의 잔재를 없앤다고 해서 예. 뭐 건물들을 허론했었잖아요. 예. 뭐 중앙청도 그 경복궁안에서 그 건물도 마찬가지, 중앙청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건물도? 있었죠. 예. 제가 학교 왔을 때가 2008년도인데 2010년도 정도에 계속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1층밖에 안 되는 건물이니까 네, 이걸 헐고 그러니까. 좀 더 짓자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이제 저희 학교 구성원들이 좀 반대가 심했고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있는 옛날 추억의 그렇죠. 기억의 네.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농관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경성농업학교 경성공업 공립농업학교 학교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학교 요 그래서 본관으로 섰던 건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농관이라고 이름 지었던 건데 일제 강점기 때 짓긴 했지만 본관 건물에 그 약간 전형적인 그 드롭오프 존도 다 형성돼 있고 그런 형태하고 공간을 띄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저도 뭐 적극 반대하고 이거를 우리의 역사로 만들고 가치로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을 뭐 적극적으로 냈죠. 그렇죠. 그 바람에 네. 이제 이게 다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근데 헐고 새로 짓자는 의견이 많았던 이유는 이 건물이 관리가 좀 안 돼서 거의 뭐 허물어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목재 트러스가 그냥 내려앉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건축 그 비계로 그냥 받쳐놓고 사용하고 막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 이제 지속이 된 이제 계기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었고요. 저는 그때 지어도 뭐 일본 사람들에서 지은 게 아니라 지은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 뭐 그렇게 돼서 시대 바뀔 때마다 건물을 다 부시고 부셔야 되면 남아있는 건물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우리 역사와 함께한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경농관이었던 거고 지금 더 같이 연결해서 박물관. 박물관. 저 뒤에 보는 게 박물관 자작마루는 이제 더 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본관으로 있는 경농관은 거의 외관으로 보면 원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이도 그렇고. 근데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건 원래 박물관이 아니라 본관의 뒤에 교실 형태로 부속사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똑같이. 근데 저게 이제 어떤 뭐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반을 남아 있는 반만 저 입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사실은 건물 하나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세 채가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적 관계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 뭐 갤러리에 쓰는 예.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저쪽은 제 기억으로는 이벤트 홀처럼 그렇습니다. 쓰고 저쪽은 미술관 박물관 예, 이런 걸 쓰니까 세계가 좀 이렇게 그렇죠. 학교의 문화의 문화 공간처럼 처럼 예. 쓰이는 그런 그 효과가 있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역사와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그 뭐라 그러지 뺀지뺀지라는 단어가 아니고 예, 뭔가 예, 이렇게 예. 그 기억과 역사와 흔적이 같이 그 포함된 그 일종의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맞아요. 문화 공간을 쓸 수 있다는 거 대부분의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뭐 대학의 역사가 다들 100년 가까이 다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의 시작으로 보면 근데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거의 다 새로 짓기 위해서 허물로 새로 지어서 다 이런 가치 있는 건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질 못했던 건 안타까운 거죠.